안녕 미우들, 오늘은 제가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짜잔, 장난이에요. 오늘 스튜디오에서 화장할 거예요. 오늘은 무슨 화장을 할 거냐면, 옷 입은 것부터 느낌이 오지 않나요? 전혀 모르시겠죠.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요. 저 오늘 청순한 메이크업 할 거예요. 말리지 마. 나 오늘 청순할 거야. 김기사, 나 오늘 청순할 거라고. 그렇게 옆에서 쳐다보지. 제가 요즘 화장법을 좀 바꿨어요. 뭐 어떻게 여시방탱이처럼 좀 아주 그냥 여리여리해 보이려고 아주 난리가 났어. 어우, 주변 사람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뀐 화장법 설명하면서 또! 자, 제가 오늘 화장품도 여러분 신상들로 준비했어요. 보이세요? 제가 꿀템 그리고 신생 브랜드 신상 제품 다 가져왔어. 자, 오늘 메이크업 꿀팁 많으니까 우리 미우들 집중하시길 바랄게요. 칙칙한 얼굴보다는 약간 복숭아빛 얼굴이 확실히 봄 청순 메이크업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톤업 크림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완전 뉴 신상들로 가지고 왔어요. 먼저 얘네들 먼저 소개할게요. 얘네는 매드 피치, 돌아버린 복숭아라는 이름을 가진 브랜드의 프라이머 제품들인데, 하나는 매드피치 수분 톤업 에센스, 확실히 분홍색이죠? 그리고 하나는 글로우 필터 프라이머. 얘는 수분 프라이머인데 약간 요철이랑 모공을 좀 잡아주는 촉촉한 결 프라이머고, 그리고 얘는 톤업 썬 기능이 살짝 들어가 있는 톤업 프라이머예요. 그리고 하나는 요거예요. 에스쁘아의 피치 스킨 피팅 베이스. 정말 기억력 좋은 미우들 있으면 한번 나와봐. 제가 이거 정말 자주 썼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새로 나왔는지 리뉴얼 됐는지 요 마크가 원래는 없었는데 이거 붙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너무 고민이잖아.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일단 매드피치를 왼쪽에 발라볼게요. 이게 톤업, 수분 톤업 에센스고, 요거는 글로우 필터 프라이머, 수분 크림 같은 제형의 프라이머예요. 신기하죠? 근데 이게 모공이랑 요철을 잡아주는 프라이머다? 그러니까 수부지에게 딱인 거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나눠 쓰냐고. 이걸 섞어 써줘야지, 이렇게. 이 욕심쟁이는 또 섞어 써줘야 돼요. 함경식 원장님이 원래 그 스파츌라 쓰시는 거 원조잖아. 거의 원조격으로. 너네는 스파츌라에 무조건 써야 돼! 하고 얘네들을 내놓은 느낌이거든요? 스파츌라랑 함께 써줘야지 빛을 발하는 그런 제품들인 것 같아. 이렇게 올라갑니다. 전혀 끈적이지 않아요. 마무리가 찍힘도 없고. 차이 보이세요? 여기랑 여기랑 살짝 차이 나죠? 그리고 이번엔 에스쁘아 피치 스킨 피팅 베이스 써볼게요. 피팅 베이스 얘 나올 때쯤에 요런 톤업 프라이머, 톤업 베이스 제품들이 되게 같이 많이 나왔었는데, 얘가 유일하게 그 나 수부지, 거칠거칠 수부지 피부를 너무 만족시켰던 베이스로 기억을 해요. 좀 각질 부각 없이 매끈하고 쫀쫀하게 탁 달라붙으면서 파데 지속력 확실하게 높여주는 그런 프라이머거든요. 얘는 뭔가 되게 쫀쫀하게 올라가는 그런 톤업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전에 막 이거 바르기 전에 너무 무겁게 스킨케어하면 뭉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컨실러는 DPU 무드 스킨 핏 컨실러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영상에서 딱 한번 보여드렸어요. 딱 한번. 그러니까 이거 생소한 브랜드잖아요. 컨실러는 제 기준 약간 좀 텍스처가 굵으면서 커버가 착 돼야 되거든요. 묵직하게. 근데 얘는 되게 얇게 바르면 예쁘게 발리는 그런 커버력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제가 요 뭉뚝이 브러쉬랑 얘를 쓰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납작이로 써서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특히 요 다크서클 커버용이 이렇게 다크서클 커버해줄 때 너무 좋아. 가려지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쿠션 발라볼게요. 쿠션은 클리오 쿠션입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쿠션인 비건웨어 퓨어 블러링 런저리 컬러입니다. 이번에 클리오에서 나온 신상인데, 모공이랑 결 커버를 되게 세심하게 잘해주는 쿠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광고 영상에서도 너무 솔직하게 말해버렸던 멘트긴 하지만 또 얘기해보자면, 죄송해요 클리오. 그동안 클리오에서 마음에 들었던 쿠션이 정말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 그러니까 진정 쿠션 외에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쿠션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얘가 나타난 거 있죠. 좀 수부지용? 수부지에게 잘 맞는 쿠션인 것 같더라고요. 극건성과 극지성에게는 완전 호불호가 갈릴 쿠션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다 좋아할 만한 쿠션이에요. 일단 바르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모공이 진짜 잘 채워지고 피부 결이 되게 이뻐 보이는 쿠션이거든요. 이게 청순해 보이려면 화사하고 깨끗한 피부가 필수란 말이야. 눈가는 퍼프의 제일 마지막 남은 양으로 두들겨주시면 돼요. 이마도 좀 얇게. 완전 피부결 이뻐 보이죠? 자, 베이스 다 발랐는데
이제 약간 그 음영 굴곡진 부분을 잡아줄 거거든요. 아까 사용했던 컨실러에 제일 밝은 컬러를 사용을 해서 여기 저 눈매가 약간 움푹 파여 있어서 제가 음영이 자연스레져 있어요, 여기가. 이런 부분을 좀 밝은 컨실러로 커버를 좀 이렇게 해줄게요. 커버를 해줘야지 또 섀도우 올렸을 때 예쁘게 컬러가 섀도우 음영이 예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여드름들도 커버를 좀 할게요. 이런 뭉툭한 브러쉬로 커버를 하면 좀 움푹 들어가 보이는 그런 흉터들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커버가 잘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보라 색깔빛이 살짝 도는 파우더 팩트를 사용할 건데 이걸로 그냥 살짝 유분기만 걷어낼 거예요. 얼굴 안쪽에 사용을 할 거거든요. 코 부분, 쉐딩 들어가는 부분 있죠? 부분이랑 나비 존 부분만 살짝 유분기 걷어내고 뭐야? 어머! 가언이 알림장 왔어요. 잠시만요. 아무래도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뜬금없이 이렇게 학교에서 알림장이 날라오더라고요. 신기해 죽겠어. 유치원 때는 그렇게 막 알림장이 없었는데. 죄송해요. 메이크업 시간에 이렇게 갑자기 맘카페스러운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뭔지 아시죠? 코 쉐딩 해볼게요. 코를 약간 다져야 되는데 어떻게 다져야 되지? 다지라고 해서 진짜 칼로 다지는 게 아니라 끝을 살짝 동그랗게 주고 콧볼을 깎아내려. 여기 이렇게 감싸서 여기 콧볼 부분이 벗겨지기가 너무 쉬워서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붓을 놀려가면서 도돌도돌 두들기면서 이렇게 감싸주세요. 그리고 진한 색 말고 옅은 색으로 털어내서 눈두덩이 앞에 살짝 감싸면서 들어올게요. 곡선을 타면서 일자가 아니라 곡선으로 콧대 위치만 알려주는 정도? 그리고 옅은 색으로 마찬가지로 많이 털어내서 제가 이 코 저 여기 좀 빡 서 있거든요? 여기 부분을 쉐딩으로 살짝만 죽일게요. 살짝 여기가 좀 눌려있으면 좋겠어가지고. 자, 그리고 여러분 2023년 베이스 트렌드가 사실 이렇게 세미 매트보다는 좀 촉촉 젤리광이에요. 흘러내릴까봐 햇빛 다 피해야 되고 막 녹아내리고 막 이런 올라프 같은 그런 촉촉 젤리 베이스가 아니라 단단한데 그 촉촉광, 쫀득하게 살아있는 그런 베이스가 2023년 봄 트렌드 베이스래요. 근데 그거를 사실 수부지나 지성이 하기에는 굉장히 고난이도예요. 촉촉하게 막 오일 막 광 내고 막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 진짜 밖에 나가서 한 시간 만에 베이스가 사라지는 마법을 겪을 수 있잖아. 그때는 사실 진짜 그렇게 촉촉하게 막 찐득하게 올리면 안 되고 약간 하이라이터 스틱으로 꽁수를 부리는 거예요. 이게 요런 하이라이터 스틱이거든요. 이렇게 광이나 스펀지에 묻혀서 좀 덜어내가지고 광이 나야 되는 부분에 보여요? 살짝 매트한 피부보다는 요런 느낌의 피부가 조금 더 청순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 바본가 봐. 근데 이거는 블러셔 다 하고 해주세요. 나 지금 블러셔 안 했는데 이거 해버렸어. 자, 오늘 섀도우는 페리페라 심플레인 아이 팔레트 펄리 글로우예요.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페리페라 아이 팔레트고 이거 지금 지그재그에서 단독으로 페리페라가 판매하고 있거든요. 여리여리한 느낌의 뉴트럴한 컬러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나왔어요. 진짜 이게 딱 그 뉴트럴이라는 말이 맞는 게 풀, 웜 그 어디 사이에 있지도 않는 어중간 놈들이 여기 다 있어. 이거 먼저 밝은 컬러 사용할 거예요. 컬러를 깔아줄게요. 아무리 진한 화장 좋아하는 사람도 이 컬러는 못 빼겨. 너무 이쁘다. 이 컬러를 코끝에 살짝 약간 코끝 빨개진 느낌을 살짝 연출을 합니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다음 컬러는 바로 요 컬러랑 요 컬러 섞을 거예요. 이런 느낌. 이거를 쌍꺼풀 라인 뒤쪽에 이렇게 살짝 절대 올리지 말고 뒤로 먼저 뺐다가 그 다음에 눈 앞머리까지 살짝만 두껍게 음영을 넣어주는 거죠. 진하게 음영을 넣기보단 좀 컬러감을 더해주세요. 그리고 삼각존 부분에만 살짝 이어요. 광대 가까워지게 브러쉬가 다을랑말랑 할 정도로 살짝 음영을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넓게 퍼뜨려줘야 되거든요. 자, 이제 브러쉬에 털어내지 말고요. 그대로 이 분홍 색깔 다시 묻혀서 눈 애교살 부분에 와줍니다. 삼각존부터 끌어오면서 음영을 도톰하게 언더라인에 컬러를 넣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좀 보시기에 좀 생소한 애교살 펜슬이 딱 세 개 나오거든요. 요거는 토니모리 애교빔. 약간 이름이 좀 킹받네요. 드로잉 펜슬이에요. 하나는 매트 브라운이고 하나는 컨실 베이지인데, 제가 얘네를 제 영상에서 쓴 거는 정말 처음이잖아요. 근데 얘네 왜 쓰냐면 뻑뻑하지 않고 되게 스무스하게 발려요. 그래서 눈밑 주름이나 눈밑 되게 건조하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먼저 이 매트 베이지 컬러로 여기 애교살 라인에 음영 넣어주시고, 약간 청순한 메이크업 연출할 때는 애교살을 평소보다 약간 사선으로 좀 요 방향으로 내려서 이렇게 떨어지도록. 그리고 애교살 컨실러로, 이거 지금 날라갔어요 여러분 찍었는데, 컨실러로 저는 지금 여기 눈동자 밑부분부터 쭉쭉 끌어오면서 눈 앞머리까지 살짝 선을 그어줬거든요. 펴 발라주면서. 이게 발림성이 되게 좋아서 끼임이 별로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섀도우 위에 그냥 저는 해버려요. 너무 세게 말고 살살살살. 자, 2단계에서 여기 이 컬러랑 요 컬러 섞습니다. 약간 펄이 들어간 핑크 컬러까지 섞어가지고 그 애교살 컨실러 발라줬던 부분 위에 쓱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뭔가 애교살이 더 예쁘게 강조되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거는 제 치트키인데요. 요거는 디어에이의 슬림 팁 큐트 아이즈 메이크업 핑크 튤립이에요. 핑크 튤립이에요. 요런 컬러거든요. 살짝 핑크 컬러인데 약간의 미세한 펄이 있는 눈 밑에 이쪽에 살짝 쓱 올려주는, 그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은 안 하셔도 되지만, 하지만 이건 내 치트키라는 거. 이제 요 컬러 삼각존 라인서부터 음영을 조금 더 강조를 해줄게요. 약간 속눈썹 라인 긁다가 다시 아까 제가 처음에 음영 넣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음영을 점점 퍼뜨려줍니다, 아래로. 그리고 이 눈끝 라인 부분 있죠? 아이라인 나오는 부분? 여기를 좀 긁다가 살짝 밑으로 삼각존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퍼뜨려주세요. 눈 아래가 좀 처진 느낌이 들면서 확장이 되거든요? 아이라이너는 딘토 아이라이너 사용할 건데요. 진짜 색이 안 진해요. 청순한 메이크업을 위해서는 막 부리부리한 엄청 진한 컬러보다 요즘 이렇게 좀 투명한 브라운 컬러 잘 나왔으니까 점막을 다 채우지 않을 거예요. 점막 다 안 채우고 듬성듬성 해주고, 특히 동공 윗부분은 여기가 비어있으면 흐리멍텅해 보일 수 있으니까 동공 윗부분만 펜슬 라이너로 빼곡 채워서 조금 두껍게 그려줄게요. 여기만 빼곡하게 채우고 나머지는 좀 그냥 점 찍듯이 찍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줄게요. 그리고 눈꼬리 라인은요, 요런 고동 색깔 브라운 섀도우가 보통 있잖아요. 없다고요? 죄송합니다. 고동색 섀도우로 섀도우 라인 부분에 되게 얇은 브러쉬로 블렌딩을 좀 하면서 음영을 매기고, 나스 갈라파고스나 홀리카홀리카의 투샷 아메리카노를 저는 추천을 하는데 제가 모르고 안 가져와서 급하게 옆에 있는 팔레트로 쓰는 거거든요. 쭉 밑으로 라인을 살짝 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라인감이 생기죠?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살짝 언더라인에서부터 라인을 이어줄게요. 절대 진하면 안 돼요, 이거. 브러쉬에 무조건 남은 양으로. 자, 그리고 팔레트에 요 펄이 있어요. 이 펄이 진짜 이뻐요, 여러분. 가운데서부터 쭉쭉쭉쭉쭉쭉. 되게 이쁘거든요, 이게. 실물이. 그쵸, 오른쪽이 더 잘 된 것 같아. 오른쪽 마냥 좀 은은하게 올려야 돼요. 여기가 약간 세게 발렸다. 아우, 짜증나. 그리고 손가락으로 묻혀서 살짝 눈두덩이 윗부분을 튀어나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블러셔랑 립을 할게요. 약간 하고 싶어졌어. 제 마음이죠? 그쵸? 자, 블러셔도 신상 가지고 왔습니다. 라카 블러셔예요. 라카에서 블러셔가 새로 나왔는데 색깔들이 다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오늘 엔젤 컬러랑 요거 러버 컬러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글린트 발라놔가지고 미리 까먹는 거 진짜 좀 큰일 났어, 나. 근데 글린트랑 잘 어우러지는데요? 광대 살짝 감싸면서 들어오고, 여기서 이 러버 컬러, 이 핑크 컬러가 살짝 레이어링이 됩니다. 살짝만 움찔움찔만 해주세요. 움찔움찔. 자, 이제 립을 바를 건데, 이번에 바비 브라운에서 립 펜슬이 새로 나왔잖아요. 저 세 가지 다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골라볼 거예요. 짜자잔. 이 세 가지 립 펜슬이 이번에
바닐라코에서 I'm the Barbie girl, you're the Barbie. 맞아요 가사? 그 바비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나온 립 펜슬이에요. 요거는 누드 오트, 누드 로즈, 요거는 누드 베이지. 누드 오트 컬러를 일단 음영 컬러로 사용을 할게요. 입술 여기 가운데 부분에 여기에 발라주고 살짝 인중 쪽에 바르고. 근데 이게 완전한 쉐딩 컬러는 아니다. 컬러감이 되게 뿔뿔해서 누드 로즈 컬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드 로즈 컬러를 사용해서 입술 라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 단계에서 이 파우더 있죠? 투명 파우더 약간 스머징하면서 정리를 해주면 이게 립 펜슬이 조금 더 오래가고 더 예쁜 질감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베이스는 이거 나 이거 샀다 진짜 이거 너무 궁금해서 헤라는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베이비 치크 이거 새로 나온 컬러 중 하나예요. 좀 뉴트럴한 로즈 피치 컬러? 이런 컬러인데 너무 이쁘죠? 이거 블러셔로도 사용하면 진짜 좋을 컬러인데 사실. 베이스로만 사용을 해볼게요. 아니 헤라! 그거 참... 그 색깔 너무 이쁜 거 아니요? 글로시 립도 바를 건데요. 이거는 삐아의 새 신사 컬러. 글로우 립 틴트 로지 보트. 달콤 쌉싸름한 쌍미 컬러라고 했는데요. 이런 컬러고 진짜 딱 뉴트럴하네요. 와우! 어머 이거 헤라랑 조합이 어쩔 거니? 결혼해! 결혼해! 결혼! 이거 둘이 결혼시켜 빨리. 자 이제 약간 조금 더 글로우한 느낌을 제가 내고 싶어서 요 글로우... 약간 이중격이 계속 나오려고 그래. 그 글로우 립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홀리자 물막 틴트 오로라 가든. 여기 브랜드에서 이번에 틴트를 냈단 말이에요. 물막 틴트들이 다 이쁜데 저는 특히나 요 글로시 틴트가 너무 이 오로라 가든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봐봐요. 실제로 보면 자글자글 펄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와 립 미쳤다. 자 이제 여러분 속눈썹을 할게요. 속눈썹 제가 조금 붙이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이 영상에서는 조금 더 청순 버전으로 해볼게요. 먼저 제 속눈썹 자체 없는 속눈썹이지만 있는 속눈썹 없는 속눈썹 끌어모아서 뷰러지를 합니다. 애들을 다 기압을 시켜버려. 이렇게 분기가 쫙 바짝 들게 아주 그냥 바짝 세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늘 사용할 마스카라 첫 번째 마스카라 아이래쉬 원정유 아이래쉬거든요. 투명한 마스카라예요. 봐봐요. 없어 없어 어디 갔어 마스카라 왜 안 나와 이러고 싶 이렇게 느껴지지만 자세히 보시면 약간 섬유질 그 털이 나오면서 되게 투명하게 발색돼요. 이거는 브라운 컬러고 블랙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블랙 컬러도 마찬가지야. 막상 바르면 지속력도 나름 괜찮고 손등에 발랐을 때랑 진짜 제 털에 발랐을 때랑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요 느낌에다가 이제 속눈썹을 듬성듬성 껴넣어주는 거죠. 오늘 저는 요거 가져왔어요. 엘스몰의 럭키 래쉬. 오늘은 한 9에서 10mm 요 정도 길이로 꽉 안 채우고 듬성듬성 붙여줄게요. 너무 속눈썹이 빽빽 빼곡빼곡 차있고 너무 속눈썹이 막 이렇게 볼륨이 넘쳐도 청순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제가 다 붙여왔거든요. 이렇게 붙여오고 아까 발랐던 원정유 아이래쉬 브라운 색상으로 살짝 스쳐 지나가만 줄게요. 너무 진하게 컬링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딱 속눈썹 붙였거든? 요 정도로. 그리고 언더도 할게요. 그리고 제 최애 하이라이터 디올 하이라이터를 사용할 건데 요거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요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여기만 살짝 그냥 콧대 좀 죽여놨잖아요. 근데 애써 죽여놓은 콧대를 굳이 살릴 필요 없으니까 톡톡 쳐주고 콧대. 이 브러쉬는 사실 여기 칠했을 때 진가를 발휘해. 보이시죠? 아이브로우는요 눈매가 저처럼 강하신 분들은 아이브로우를 진하게 하면 더블로 인상이 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브로우는 최대한 좀 색감을 빼거나 연하게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 막 빼곡하게 채우기보다는 선보다는 면으로 채우는 느낌으로 먼저 쉐딩 컬러로요 제가 눈썹에 그리고자 하는 그 큰 그림을 약간 그 방향성을 이렇게 조금 정해주시는 거예요. 쉐딩으로 특히 눈 앞머리 부분은 그냥 쉐딩으로 조금 커버를 합니다. 대충 이렇게 쉐딩으로 채워놨으면 뉴트럴 브라운 컬러나 애쉬 그레이 컬러 선택하시면 좋은데 저는 딘토 브로우랑 클리오 So Simple Brow Pencil 두 개 가지고 왔고요. 조금 일자에 가까운 눈썹을 그려줄게요. 여긴 최대한 힘을 빼고 빈 곳을 칠해줘야 돼. 진한 부분이 있잖아요. 눈썹이 듬성듬성 진하잖아요. 꿀팁이 있어. 컨실러 약간이랑 그리고 진짜 밝은
최대한 밝은 브로우 카라를 섞어줘요. 손등 죄송합니다. 손등이 더럽죠? 눈썹이 진짜 진한 부분 있죠? 컬러랑 너무 튀는 부분. 그 부분에 살짝만 발라주는 거예요. 보이세요? 매직! 이렇게 해주고 나서 결국 컨실러를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쉐딩을 묻혀서 위에다가 덮어줍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끝이 났고요. 저 아주 마음에 들어서 미치겠어. 기절각이에요. 눈은 이런 느낌이고 이 하이라이터 느낌이 너무 예뻐. 오늘 좀 화장법 바꾼 기념 신상들로 청순 메이크업이라고 해야 되나? 좀 물 먹은 장미? 느낌의 달콤 쌉싸름한 물 먹은 장미. 어땠나요, 미우들? 말해! 말하란 말이야. 인상 많이 순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닌가? 아무튼 오늘도 메이크업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